영가 현각의 장편 손시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7째 편입니다. 생각조차 못하겠네 짓뻗는 이 빗줄기 이누리 온갖 것에 종횡무진 끝없어라 사사공양을 내 어찌 마다하리 백만냥의 금덩이조차 거침없이 써버리네. 뼈를 부숴 가로내어도 스승의 은혜 못 갚나니 뚜렷한 이 한 글귀는 모든 것을 초월했네. 불사의 해탈력 묘용황사 야무급 사사공양 감사로 말량황금 역소득 분골쇄신 미족수 일구료연 초백억 여기서 묘용황사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초능력의 구사력을 말합니다. 사사는 신자가 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네 가지 생활 필수품, 음식과 의복, 침구류, 의약품을 말하죠. 깨닫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? 종횡무진으로 치달으면서 이 삶의 바닷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와야 한다.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. 생각조차 못하겠네 짓뻗는 이 빗줄기 이 누리 온갖 것에 종횡무진 끝없어라 사사공양을 내 어찌 마다하리 백만냥의 금덩이조차 거침없이 써버리네 뼈를 부숴 가루내어도 스승의 은혜 못 갚나니 뚜렷한 이 한 글귀는 모든 것을 초월했네. 영가현각의 증도가 깨달음의 노래 57째 편이었습니다.